시리즈 86탄입니다. 자, 86탄도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85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 이전에,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지는가, 이전에 86년도 86년도란다 2016년도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85탄을 소개하기 이전에 2016년도서부터 240개 종목을 추천드렸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같이 저도 똑같은 날 같이 추천드리고 저도 같이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인연이 되신 분들의 수익률, 자, 똑같은 날 똑같은 종목을 추천을 했으니까 같이 매수했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인데 여기가 지금 고점입니다. 자, 고점 12,000원을 치고 주가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나?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8,000원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8,000원인데, 자, 8,000원인데 이 종목이 12,000원 최고점을 치고 이 구간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할 때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동학개미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이번에 완전 바닥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지금 12%밖에 안 됩니다. 완전 바닥에 들어간 사람. 그러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6%, 7%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드린 이 종목은요, 이번에 140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 85%까지 올랐습니다. 85%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날짜가 다 나오죠. 2년 동안, 2년, 자그마치 2년 동안, 자, 730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전업투자 수익률이에요. 자, 저랑 제가 방송하는 이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평생 돈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면서 매일 몇백만원씩 몇십만원씩 주워 먹겠다, 자,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이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 서적, 자, 주식책 아무리 찾아봐야 이 잠재자산 정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건 세상에 없는 이론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금융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출시를 하고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가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보시는 수익률이, 앞으로 나오는 수익률이 최종 작년 12월 때까지의 수익률이 파워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올 2020년도 3월 달까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19년도까지, 2019년도 12월 전까지만 수익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아직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대금융 공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4년 전서부터 이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2016년도서부터 자료이니까, 2016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뭐 때문에 보여드렸는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4, 5년 후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다른 분은 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서브프라임 정도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번에 오면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대공황은요, 1930년도에 대공황이 터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딱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대공황.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미 이야기하는가? 이 위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이 카페에서만 추천을 합니다. 메인 카페예요. 붉은 태양 차관생이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 대박 주식은 항상 이 카페에서만 추천을 한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날입니다. 요거 보시죠. 자, 요걸 보시면은요,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급락했고요. 그 다음 날도 엄청나게 장대 음봉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다우 시장이 연일 S&P,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자, 개미들한테 물량,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요 날입니다. 파생시장에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날이 요 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USD잖아요, USD. 자,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국제유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매일 수익이 나는 이 수익률.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해서 이 수익률이 매일 날 수밖에 없는가?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알면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겠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겠다 라는 거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 나스닥에 투자를 하면서 매일 이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분석을 합니다. 이제 곧 터지게 될 것이다.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는 매일 S&P의 이 주가 흐름을 보고 요놈들이 언제 금융위기를 터뜨릴 것인가 라는 것을 매일 째려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날 엄청나게 파생상품의 하락장에다가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걸 보고 제가 카페에다가 아침장에 부랴부랴 글 썼습니다. 다 7시 56분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미국 다우시장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종합주가를 급락시킬 거라고 예측했을까요? 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월가 애들이 코로나 갖고 이날 파생시장에서 장난을 치면서 코로나를 대두시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미국 시장이 130년 만에 대폭락이 오는 이런 밑그림이 코로나로 만들 거라고 생각은 저는 못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날 하락장에 엄청나게 파생시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아, 금융 불안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대공황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캐치를 했고 이날 글을 썼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자, 증권TV를 보시는 분,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쓰면서 댓글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포지션 다 정리해라. 때가 되면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을 공개를 하면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정확히 고점에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이날 글을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미 왔다라는 것을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예측 정보 아닙니까? 제가 예측한 것대로 주가는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예측을 믿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투자를 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페명이 인생이 바뀌리라.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 지난 4년 동안에 이너서클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이 수익률을 같이 똑같은 날 추천을 드리고 2년 동안 홀딩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은 어떤가?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카테고리를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전부 다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이 1,000개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몇 개만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전부 다 시뻘겋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전업투자 수익률. 저희 카페의 우주님. 자, 매일매일 100만원, 50만원, 170만원. 자, 70만원, 50만원, 몇백만원씩 이렇게 매일매일. 자, 전업투자를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하실 분은요, 저희는 카페 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돈 없는 분들은 아마 쉽게 회원가입을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돈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시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종목도 기본이 1,000%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포스터를 정말 죽어라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하루에 수십 건씩 매일 꾸준하게 쓰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도 드리고, 그리고 사회 환원금도 지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이 수익률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이제 대공황이 올 걸, 2016년대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올때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회원가입을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돈 버는 전업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노후에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평생 이렇게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술, 돈벌수 있는 기술은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배울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전업 투자를 배워서 해보고 싶다. 010-2173-5680으로 먼저 문자를 주십시오. 저는 문자만 받습니다. 자,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요. 별의별 놈들이 다 많거든요. 자,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3월 달에 배당했던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훗날 이 기업의 배당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 자산이 8,000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12,000원까지 오버슈팅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종목이 3,000원까지 이번에 급락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3,000원인데요. 이 부분이 3,000원인데 벌써 이미 8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주워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잠재 자산이 8,000원이 넘는데 3,000원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보고 이런 종목을 이번에 종합 주가가 급락할 때 이런 종목을 싹쓸이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5%, 7%, 10%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통학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평생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요, 이제 종합 주가가 급등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종목이 다시 회복을 할 텐데요. 자,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급락장이 끝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누차 뭐라고 말씀드리냐?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올라오면 전부 다 정리해라. 이제 금융위기가 어느 한순간에 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이 종목은 다시 3,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얼마를 보냐? 저는 1,000원 미만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도 1,400포인트에 3,000원까지 빠졌는데, 이제 대공황이 오는데, 뭐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5배, 6배 엄청나게 무서운 그 대폭락이 오는데, 이 종목이 3,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지금도 사고 팔고 추천받아서 사고 팔고 먹고 빠지고 해도 돼요. 그 대신 제가 얼마에는 무조건 팔아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서부터 다시 고점을 때려 맞고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 지금 현재 약 6,000원인데요. 약 6,000원입니다. 6,000원이 다음 주에는 무조건 6,000원 가면 이거 100%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이때 들어가서 100%를 먹어야지 삼성전자를 산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개미들은 평생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텐데, 1,000원에 빠지면 제가 그때서부터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 먹는 종목이고요. 자, 1,000원까지 빠졌다가 500원까지 빠지면 뭐 2,000%가 나오는 거고요. 자, 1,000원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000원까지만 빠지면은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진다. 자, 왜? 이유는 딱한 가지.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에 급락을 한 겁니다. 이 종목 다시 금융위기가 이제 대두가 되기 하기 전서부터 이미 금융위기가 얘기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은 다시 빠질 겁니다. 자, 이번에 반등이 온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매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000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자, 빼면 이 종목은 1,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 종목을 1,000원에 사서 내 잠재자산 8,000원만 찾아 먹어도 여기인데요. 자, 여기 8,000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다. 근데 이 종목이 1,000%만 내고 끝날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8,0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면은요, 최고가 1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1,000%는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맥시멈 1,000%에서 많게는 2,000%가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제가 상향 조정을 해서 1,500만 원을 책정할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은요,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추천드리고요. 자, 무료 추천을 받으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상에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텐데,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은 저는 일체 안 받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주시고, 저랑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인생을 같이 오래 움직일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면 전화 주십시오라고 제가 문자를 남기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